광주 MBC가 준비한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용섭이 내려놓은 자리에 당선됐던 권은희 의원. 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한 자리를 놓고 대결합니다. 장관을 네 번 지내고 광주 광산을 재선 의원인 이용섭 후보.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당내에서도 핵심 인사라 탄탄한 기반과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년이 채 안 돼 다시 나왔다는 점이 취약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세 번이나 거치면서 도덕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고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용섭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사건 폭로로 광주의 딸이 된 권은희 의원. 초선이지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다고 내세웁니다. 선거 당시 일방적 전략 공천으로 논란을 빚고 전국 최저 투표율로 당선된 바 있는 권 의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재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체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젊고 실천력이 강한 저 권은희가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을은 이용섭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여성 후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29살 청년 후보로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온 문정은 후보는 청년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엄마 대표로 나왔다는 최경미 후보는 무상교육과 청년수당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여성 기업인인 무소속 한남숙 후보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잘 안다는 강점을 앞세워 하남공단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문제 최우선은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밥그릇 싸움 제가 하겠습니다. 금빛이 쫓아다니는 국회의원 말고 엄마들이 바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모든 기업을 살 수 있는 이 해남공단이 살 수 있는 디지털 산업 그거를 해보려고 저는. 평균 연령 33.1세로 매우 젊은 선거구인 광산을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또 어떤 공약에 공감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